왜 박수 치는 거예요? 대한민국 신나라고? 신나는 신발 쇼핑 베이비 시마트. 평양에 놀러 오실 수 있고 계신가요? 이별하셨으면 네, 양자만이 좋겠네요. 혹시 이분 아세요? 에어콜랩의 천능이라는 분이신데요. 네, 이분 아시나요? 동물쇼 보는데 사회자가 이벤트 얘기하면서 천둥 오빠를 부르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왜 이 공간이 없었을까요? 사실은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어제 꿈꾸는 이벤트를 준비해주셨다고 합니다. 되게 놀랐어요. 그런 이벤트를 해주니까 되게 남달라 보였어요. 한번 연락주실까요? 네, 우리 이로 함께 모시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여자분께서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네, 박수 주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로포즈 해줘서 되게 감동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축하를 해줬을 때 수지가 그걸 보고 감동이 몇 배가 더 플러스 된 것 같아서 되게 고마웠어요. 아, 여기 앉자. 너무 고마워. 야, 근데 와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아니야, 너무 고마워 진짜. 형 오늘 어땠어? 이렇게 놀러 왔는데 그냥 마냥 좋아. 그치 재밌지? 어 재밌어. 아 진짜 오랜만에 여기 이렇게 딱 트인 데 와서 무서운 것도 타고 재밌는 쇼도 보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풀리고 진짜 좋았어. 아 맞아. 잠깐만 전화 왔어. 뭐야? 매니저야. 예 형. 네. 아 지금요? 지금 연습실 가야 된다고요? 안 간다 그래. 네. 하지 말라 그래. 아 놀다가 좀 가면 이제 30분이라서 뭐 어쩔 수 없죠. 네 형. 네. 왜? 왜 지금 가야 돼? 진짜 막 재밌어질라 하는데 아무리 연예인이지만 좀 많이 섭섭했어요. 우리 아시면 되나? 그냥 가서. 알았어. 내일 볼 거니까. 그래? 응. 내가 또 연습실 가가지고 전화를 할게. 꼭 해야 돼. 어, 너도 연락하자. 알았어. 가자. 아. 오빠, 아, 나 볼일 끝나고 오빠가 여기 나오려는데 나왔는데 나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 데리러 온다고? 그래, 알았어. 어, 이따 봐. 어, 안녕하세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쉬고 바로 넘어오고. 일주일 동안 만났을 때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장소가 유람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 아 오빠 뭐야? 어, 왜 안 내려가서 좋아?
그 연습회가 금방 와가지고. 그래, 또 스케줄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그래. 어, 나 유람선 처음 타본 거 알아? 나도 처음 타봐. 아, 그래? 최초네? 최초가 맞네, 우린. 그러게. 오. 유람선 한 번도 안 타봐서 평소에 되게 타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데이트 날에 천종 오빠랑 처음으로 유람선을 타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마세요, 이제 들어가지 마세요. 오빠. 뭔가 우리가 주인공 된 느낌? 귀신 된 느낌이다. 잠깐만, 시간을 줘. 알았어. 되게 오래 고민을 해서 아, 뭐 멋진 멘트가 나오나 싶었는데 할게. 그래. 수지야! 너를 만나서 꽤 괜찮았어. 아, 그 멘트를 듣는 순간 좀 깼어요. 이리와. 아, 뭐야. 꽤 괜찮았다고? 우리 그게 정말 좋은 거야. 정말 좋은 얘기라고. 그래, 알았어. 이게,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은 되게 식사하잖아.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Shaking the magic.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냥 아쉬움밖에 없었어요.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더는 못 보겠구나. 오빠랑 보냈던 일주일 되게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고요. 천둥 오빠 만나서 새로운 걸 많이 해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지난 7일간 더 잘해주고 더 좋은 추억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해준 거에 대해서도 또 미안하고 저만 번호를 보내면은 좀 제가 뭐가 되나 싶어서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보냈어요.
순간 저는 더 고민을 했었어요. 형, 일단 결정은 했어요. 예. 아직까지는 나한테는 무엇보다 지금은 중요한 게 있어.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많이 섭섭했어요. 고장난 마음 감기약처럼 쓰디쓴 꿈을 먼저 이루고 싶다는 그런 게 좀 강했어요. 많은 기억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으니까 아쉬워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오빠랑 보냈던 일주일 되게 의미있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고요. 천둥 오빠도 앞으로 연예인 활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죠. 이번 스캔들의 주인공